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영역의 양승진 선생입니다. 네, 오늘 문제를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려는 슬로건으로 강의를 한 양승진이고, 사실 이 슬로건 자체에서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을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제 양력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현장에서 어떻게 아이들 1년 동안 이끌어갈지, 그래서 그 커리에 대한 전체 안내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수험생으로서 고3이 됐을 때 이제 수학 공부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에서 수학을 전공을 했고요. 석사 마치고 박사 과정에서 세부 전공으로 암호를 전공한 사람이고요. 박사에는 사실 마치지 못했습니다. 박사는 중퇴를 하고 회사 생활 하다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를 투잡으로 병행을 하다가 내년이 20년째, 네, 20년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뭐 전에는 뭐 제가 EBS도 강의를 하고 강남대성에서도 강의를 하고 네, 부산 영재고등학교에서 또 책임 연구원 일을 했었고요. 네, 간단하게 소개는 그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1년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뭐 아마 전체적인 커리는 모든 수학 선생님들이 다 같을 것 같아요. 이제 다만 이제 그 안에서의 세부를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냐의 차이가 있을 건데요. 일단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요 개념 강좌를 실전 개념 코드라는 강좌로 현장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요게 작년과 가장 큰 변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작년에는 제가 요 개념 코드를 그 왕초보 개념 코드라고 해서 사실 개념은요. 그 교과서에 있는 기본 개념만으로도 사실 수능에 있는 문제를 가장 까다로운 문제도 풀린다가 맞거든요. 그래서 굳이 아이들에게 개념을 어렵게 가르쳐서 괜히 이렇게 조금 허황심만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사실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었고, 사실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왕초보 개념 코드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개념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 왕초보 개념 코드 교재에 문제가 작년까지는 3점짜리 문제였어요. 위주. 3점짜리 위주다 보니까 잘하는 친구들이 개념은 너무 좋은데 문제가 너무 쉽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거 문제가 너무 쉬운데? 라는 어떤 그런 불만들이 좀 있어서 올해는, 그 니즈를 좀 제가 반영을 해서, 뭐 개념이 크게 변한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뭐 이미 다 알아. 이미 다 안다라는 가정하에 수업을 진행하진 않을 거고요. 적어도 교과 기본 개념을 전부 다 짚기는 할 겁니다. 네, 짚으면서 개념을 친절하게 들어가되 다만 이제 문제의 수준이 지난번보다는 4점짜리 문제 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딱 준킬러성으로 등장하는 문제 위주.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이 아 그래 요런 문제를 개념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으로도 좀 어려운 문제가 풀리는구나라는 어떤 경험을 제가 시작부터 그렇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런칭하는 강의이고요. 이미 교재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끝나고 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요 교재에 매달려가지고 지금 이제 그 완성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로 겨울방학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제 이 기출입니다. 기출 코드는 뭐 수능 평가 문제가 어떻게 문제를 내는지, 과연 그들은 어떤 출제 원칙하에 문제를 내는지 그걸 알아보려면 당연히 기출 문제를 잘 풀어야겠죠. 그래서 사실 그 기출 문제랑 간을 어떻게 푸는 거니까 이건 뭐 사실 네 지금은 그냥 대한민국에서 거의 바이블적인 강의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현장에서는 요거를 아마 진행을 하면서 이 기출 코드를 아마 과제장으로 먼저 나눠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아마 과제로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요 개념 강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문풀 강의가 들어가는데 그 강의가 이제 이 기출 코드랑 양강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출 코드는 수능 평가는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사실 제가 세부 전공이 암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발문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근거를 아이들에게 안내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발상적이지 않구나. 이거는 야 선생님 어떻게 저런 생각으로 저렇게 풀지? 라는 게 아니라 나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해줘요. 왜냐면 제 풀이의 모든 근거는 문제로부터 나오거든요. 문제 안에 있는 거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야 그래 저 방식이 맞구나. 저게 올바른 거구나. 그래서 사실 수학 공부를 좀 바르게 한다라는 느낌으로 아마 저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출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이제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또
완벽하진 않잖아요. 왜냐면 기출이 똑같이는 안 나오거든요. 기출이 똑같이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출 문제가 만약에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를 이제 제 자작 문풀 강의입니다. 그래서 양강원코다라는 심화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것도 현장에서는 얘랑 얘를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개념 코드 진행을 할 때 기출 코드가 미리 숙제로 나가 3번 1회도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 코드 진행하면서 양강원 코드랑 동시 진행이 돼요. 문풀은 동시에 진행돼서 제가 예를 들어 작년 수능 문제 뭐를 풀었다면 그거에 대한 미래 버전 문제를 바로 옆에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미 풀어서 기출은 익숙해서 알지만 그것에 대한 미래를 또 보니 내가 또 깜빡하고 오개념도 있고 이런 게 생길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강의해서 비교해 가면서 이제 진행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합이 잘 맞게 될 거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진행을 했을 때 학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이 되고 나면 딱 그 1학기 기말고사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휴강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제 실전 파이널 강좌죠. 네, 양승진 모의고사에서 일단 내년에 이제 벌써 이제 제 이름 타이틀 걸고 모의고사 시작한 지가 벌써 8년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시나 거의 양가원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지금은 그냥 세워져서 뭐 누구나 일단 꼭 풀어봐야 되는 모의고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또 진행해서 마무리를 또 지니까요. 네, 전체적인 커리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이제 제가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잘 소화하고 어떻게 관리를 받으면서 하는지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현장 강의의 가장 큰 또 메리트일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일단 뭐 매차 진단평가가 있게 됩니다. 진단평가가 예를 들어 오늘 수업을 했으면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아이들이 오늘 배운 거를 내가 좀 체화도 시키고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싶은데 오늘 배운 걸 오늘 테스트 보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사실 맞죠. 그래서 이 테스트는 반드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거를 테스트를 치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아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테스트를 보고요. 그리고 그 테스트를 보면 제가 아마 난도별로 예를 들어 뭐 1, 2번, 3, 4번, 5, 6번 이렇게 그룹을 맺습니다. 그래서 1, 2번을 틀린 애들, 3, 4번을 틀린 아이들, 5, 6번을 틀린 아이들에 따라 레벨이 정해져요. 그래서 그 레벨에 따라서 제가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1, 2번을 틀린 애들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 라고 해서 제가 개인별 오답노트를 또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테스트를 뭘 틀렸고 그 틀린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제가 학생별로 개인별 오답노트를 해서 그리고 이 과제, 그러니까 테스트는 전부 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OMR을 걷습니다. OMR 걷어서 부모님들이 이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스쿨링 앱을 들어가면 내 아이가 오늘 본 테스트는 몇 점이고 그래서 그것도 계속 누적이 됩니다. 오늘 본 거, 다음 주에 본 거 누적이 되니까 일목요연하게 다 바라볼 수 있고 혹시 앱을 사용을 좀 못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셔서 문자로도 발송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현장 강의에 제가 이제 수강생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걸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 과제들이 차별돼서 나간다라는 것과 그리고 1대1 담임 멘토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멘토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멘토 한 명당 학생이 할당된 인원이 있어서 저랑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만나는 수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만나지 않는 요일에는 그럼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떡해요? 라는 부분들을 담임 멘토제가 있어서 멘토랑 1대1로 카톡이나 문자 주고받으면서 통화도 가능하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사실 이것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입니다. 그래서 왜냐면 전년도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소위 스카이라는 대학을 들어간 친구 그리고 적어도 이제 의대생들이 좀 많죠. 네, 대부분이 사실 의대생입니다. 네, 의대생들이 좀 많고 적어도 이제 수학에서 이제 적어도 1등을 받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멘토를 뽑을 때 그 가장 사실 중요하게 보는 게 그 멘토들 인성이에요. 멘토들 인성도 그렇고 그리고 과연 아이가 후배에 대해서 뭔가 정말 이렇게 자기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후배들에게 잘 지도해 줄수 있는가. 전부 다 철저하게 면접을 통해서 뽑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렇게 되게 비대면인데도 불구하고 관리받는다는 느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철저하게 더 구성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일단 구성이 되고요. 사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은 변수가 있어서 변수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거의 휴강 없이 그리고 휴강을 한 주도 사실 딱한주 휴강을 했는데 그 주도 사실 과제장을 아이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학습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을 잘 해왔고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했어도 사실 저는 이탈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이탈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번에 그 비대면 강의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현장에 있었다가 뭐 장점이 사라진다 그래서 사실 이탈하는 율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받은 것도 있고 해서 되게 이탈률이 많구나. 그런데 저희 수업은 사실 이탈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 굉장히 이 관리적인 편에서 잘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의 증명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사실 또 걱정이거든요. 네, 올해 이번에 또 정점을 찍고 있어서 겨울방학 때 이게 제대로 오픈이 될까라는 걸좀 걱정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사실 저도 걱정이 많고요. 근데 걱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저는 당연히 비대면 수업까지도 예상을 하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대면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현장 강의로서 장점이 있게끔 갈수 있을까라고 해서 사실 올해 새롭게 론칭하는 실천 개념 코드뿐만 아니라 그에 해당되는 과제장들, 현장 과제장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과제장도 되게 이쁜 책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만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교재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돼서 역시 또 이렇게 올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아마 비대면 강의로 전환이 됐을 때 아이들의 학습 공백 생기지 않도록 할 테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원들도 지금 이미 노하우가 쌓여가지고 지금 이어이 어, 이, 그죠? 네, 설명해조차도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무리 없이 진행하게 된 것도 결국 이제 학원들이 정말 발 빠르게 그런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학생들 저는 이제 학원들이 그렇게 하면 저는 학생들 이제 적어도 차질 없이 이렇게 수험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자꾸 과제장을 던져줘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좀 믿고 맡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리적인 측면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수학 공부를 그럼 이 겨울방학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게 이제 사실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겨울방은 그래도 고1, 고2 때뭐 이미 개념도 다 했고 뭐 심지어는 기출도 다 풀었고 이런 친구들 많을 텐데 어떻게 하면 수험생으로서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볼까? 그리고 기출문제는 정말 이미 풀었지만 제대로 푼다라는 건 뭘까? 사실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은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니들은 그동안 개념도 했고 뭐 예를 들어 기출도 공부했지만 사실 니들이 전에 했던 건다 잘못된 거야. 그래서 그냥 나를 따라라. 이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태도 고치는 겁니다. 사실은 수험생으로서 과연 아이들이 공부를 할때 개념이나 문제풀이에 관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태도의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 제가 이제 내년이 되면 벌써 20년째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네, 얼굴은 이렇게 앳되지만 강의 경력은 벌써 20년째입니다. 사실 그 2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사실 제가 재수종합반에서 담임생활도 꽤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담임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생들을 이제 그냥 계속 그냥 1년 내내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이 아이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르지? 라는 걸 굉장히 많이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과연 어떻게 내가 도와주면 결국은 열심히 한 것만큼의 어떤 결과를 낼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런 노하우가 사실 대한민국에 어떤 선생보다 많이 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강도 하고 이렇게 단과로 강의를 하지만 사실 재정보한 경험도 저는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어떤 태도로 임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걸 어떻게 수정해 줘야 되는지 그래서 사실 그거를 과연 수학 공부할 때 개념을 공부할 때나 혹은 문제를 풀이할 때 어떤 태도의 문제 있는지 사실은
그 노하우가 제 강의 속에 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 강의의 특징은 결국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태도만으로 태도 교정만으로도 그동안 적어도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건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 때려서 공부를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건데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친구들은 저한테 오시면 태도의 교정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일단 좀 알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어떤 태도의 문제인가라는 어떤 진단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회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뭐 얘기해봐요. 대부분 다 사실 추상적으로만 들려서 부는지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만들어 왔어요. 네, 문제를 만들어 와서 좀 이렇게 문제풀이를 해보면서 좀 경험을 해보시면 수업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수능 수학을 공부하는 데서 되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파의 길이죠. 바르게 공부하는 길이구나라는 걸 아마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가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과목이 수학이다 보니까 이제 설명에서 제가 수학 문제를 또 이렇게 풀면 사실 제가 한 10년 전에 그렇게 해봤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 설명에서 수학 문제를 풀었더니 분위기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설명에서 수학 문제를 푼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수학 문제가 아니라 수학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어 문제로 바꿔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을 좀 해보시고 느껴보시면 제 강의가 어떤 강의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태도의 문제가 관성에 일기한 속독의 무서움이라는 건데 사실은 그 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되게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저절로 생기는 능력이 이제 속독 능력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속독 능력이라는 게 수학에서는 가장 안 좋은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은 되게 세심하게 따져보고 의심해보고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빠르게 뭔가를 캐치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 때문에 사실 많은 아이들이 결국은 풀수 있는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 가서는 문제를 틀리고 온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면 집에 와서 가장 잘하는 말이죠. 엄마, 괜찮아. 시험은 점수는 좀안 좋은데 내가 다 아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실수했다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근데 그게 고3이 돼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나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고치셔야 되는 거고요.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겨울방학 때부터 애초부터 개념을 공부할 때부터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랑은 아마 대략 10개월가량 고3 생활을 지내면서 이런 습관을 10개월 동안 고쳐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수능 때는 적어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강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을 준비해왔는데, 네, 읽어보시면, 캠리브지 대학의 연결구가에 따르면 한 단어 안에서 글자가 어떤 순서로 배대어 있는가 하거느니 중하여지 않고 첫째 번호 마지막 글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거느니 중하여다가 한다. 나머지 글들자는 완전히 엉진창망의 순서로 되어 있지을라도 당신은 아무 문업제의 이것을 읽을 수 있다. 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걸 느끼시는데 사실 글이 이해가 되시죠? 네, 글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실제로 이건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이고 이 왜하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의 두뇌는 모든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를 전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사실 적어도 고3 된 친구들이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뭐 글자 하나하나당 이렇게 보면서 글을 안 읽거든요. 특히 수학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해서 사실상 되게 급하게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단어 하나를 읽기 때문에 결국은 수학은 어떤 실수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다와 어떤 실수에 대하여도 fx가 0보다 크다. 사실 똑같은 문장에 도라는 조사 하나가 붙은 것뿐이잖아요. 근데도 참거짓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사실은 이게 되게 꼼꼼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념을 읽을 때 교과서 개념을 읽을 때도 그냥 내가 다 아는 거야, 나다 외웠어 이게 아니라요. 사실은 이렇게 꼼꼼하게 모든 글들을 읽어나가면서 의심하시고 거기서 뭔가 태도적으로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나도 모르는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지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수능 때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적어도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라는 게 이제 제가 강의에 녹여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더 준비해 왔는데
영어 문장에서 영어 문장 FX를 5초 안에 세워보는 겁니다. 제가 화면을 넘기면 영어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어 문장을 독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파벳 F 세는 거예요. 알파벳 F를 세는 게 어려운 문장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시간을 5초를 드립니다. 그럼 약간 긴장이 되시죠? 이게 바로 자녀분들이 실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그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런 긴장된 속에서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이렇게 F 세는 것처럼 너무 쉬운 문제조차도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녀분들이 어떤 긴장 속에서 왜 시험만 보면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는지, 아니 평소에는 그렇게 잘하던 애가 왜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지 사실은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그럼 고치려면 평소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라는 거에 대한 해법을 제가 뒤에서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화면 넘기고 5초로 한번 세겠습니다. 그래서 F 세는 거예요. F 세는 거. 자, 시작하겠습니다. 1, 2, 3, 4, 5. 네, 5초가 지났네요. 네. F 세셨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현장에서는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다수결로 좀 해보고 할 텐데, 오늘은 지금 온라인상에서 하는 거고, 사실 이제 이미 데이터가 뻔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미 해왔던 거라서 뭐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아마도 그러니까 사실 F가 두 개는 다 보이셔야 됩니다. 네, 두 개는 보이는 게 당연한 거고요. 예, finished와 files의 F가 두 개가 보이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5초 안에 세려니까 빠르게 읽어요. 빠르게 막 읽으면 아마도 scientific F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세 개가 나오신 분들이 정상인이에요. 네. 세 개 나오신 분들이 정상인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네. 정상적으로 보면 세 개가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긴장된 속에서 글을 읽을 때, 이런 F 세는 것조차도, 세 개가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현실은 세 개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라고 했을 때, 예, 5부의 F가 안 보여요. 이 문장에서 이 5부는 중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5부의 F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아마 3개를 세고도 시간에 남은 친구들은 막 보다가 하나 보여요. 그러다가 뭐 다시 찾다 보면 아까 보였던 게 사라지고 이런 게 자꾸 반복되면서 사실은 이렇게 시간 압박을 줬을 때 이렇게 쉬운 문제도 결국은 헤매게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거죠. 근데 수학은요, 이 5부조차도 명확하게 보셔야 됐다는 얘기예요. 5부를 안 보면 참거짓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렇게 글을 속독으로 읽는 친구들의 특징이 결국은 수학 실력은 관계없이 점수가 안 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과연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네, 그 해결책이 결국은 제가 이제 20년째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 정말 이렇게 담임처럼 내 아이처럼 지켜보면서 얻은 해법이 결국은 이 정관근이라는 3원칙에 대한 어떤 훈련을 시키면 아이가 그 긴장된 속에서도 정확하게 뭐야? 실수 없이 정답을 찾아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수학은 사실 수학을 단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면 사실은 그냥 정의로 이루어진 학문이다가 맞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정의라는 약속을 해놓고 이거를 인지한 후에 예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다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알려진 어떤 연역적인 성질들을 미리 연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언제나 정의와 성질들을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배운 후에 과연 문제를 적용할 때는 그걸 어떻게 빠르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 사실 그래서 출발은 언제나 이 정의를 묻는다라는 거예요. 항상 정의를 묻는 습관.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 A라는 소재가 문제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A야, 넌 뭐니? 라고 물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물으면 그 템포가 한번 늦춰지면서 아까처럼 보이지 않는 어떤 조사나 그리고 그래서 깜빡 내가 놓치고 이렇게 급해서 봤던 그런 것들이 한 번은 머릿속에서 환기가 돼요. 그래서 항상 글을 읽는 습관 자체가 글에 있는 어떤 단어들을 물어보는 습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는 것도 확인하고 넘어가거든요. 묻지 않으면 아는 거가 그냥 아는 걸로 그쳐서 문제를 풀 때는 이용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의를 묻는 습관을 꼭 가지라는 거. A야, 넌 뭐니? 라고 문제에 묻고 그러면 항상 A라는 소재가 나오면 항상 문제에 또 B라는 소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A야 넌 뭐니? B야 넌 뭐니? 라고 묻게 되면 A와 B의 관계를 따지겠죠. 왜 A와 B는 이 문제에서 공존하는 거지? 니들은 뭔 관계가 있니? 그래서 언제나 이 관계를 따지게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정의와 관계를 따지다 보면 아, 왜 라는 게 나와서 항상 문제 속에서 아빠를 내디딜 수 있는 근거가
찾아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념을 내가 올바르게 이해했거나 혹은 기출문제를 올바르게 풀었대요.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그건 안 푼 거예요. 안 푼 거고 사실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개념을 이해하는 그 단계별로의 어떤 앞발을 내드릴 때 간 이렇게 앞발을 내드릴 수 있는 근거가 적어도 이렇게 정의를 묻고 관계를 따지는 습관에서 근거를 찾으면서 공부를 했다면 그건 정말 잘한 거거든요. 제 수업은 철저하게 이 일관성으로 개념부터 파이널 수업까지 이 일관성이 이 3원칙 근거 하나로만 문제를 다 풀어냅니다. 실제로 저는 실패한 경험이 없고요. 그리고 적어도 수능 수학은 이게 정답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묻고 관계를 따져라. 그럼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근거를 찾았다면 이제 앞발을 내드라. 이런 일관성 있는 원칙하에 모든 문제를 제가 푼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낯선 새로운 문제가 나와도 이 원칙하에 모든 문제를 풀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러네. 어차피 그 근거는 선생님의 머리에서 어떤 외부에서 나온 발상, 교과서 밖에서 얻어진 어떤 스킬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오로지 교과서에 배운 것과 그리고 문제 안에 있는 거 보고 앞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수능 수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과 이제 따지는 자세를 읽게 되면 아이가 적어도 앞에서 했던 어떤 고질적인 어떤 습관의 어떤 잘못됨에 의해서 벌어지는 실수나 적어도 알고 있는 거를 과연 문제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 3원칙의 자세로 모든 걸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 라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사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도요. 아 뭐야 또 정관근이라는 3원칙인데 또 뭐 그냥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네, 제가 만든 거고 정말 제가 20년째 강의하지만 이 정관근이라는 3원칙은 17년 전에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17년 전에 만든 게 고스란히 아직도 일관성 있게 제가 적용을 하고 있고 역시나 그랬을 때 수능 수학에서만큼은 실패한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좀 잘 모르겠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시나 사실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또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이 문제가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수학 문제를 설명해서 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제가 국어 문제로 바꿔왔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것을 채우는 문제인데 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정관근이라는 3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개념을 공부하고 어떻게 문제를 푼다라는 건지 확고하게 좀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봄비는 네모여 가을비는 네모라.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유명한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서는 이미 이 속담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죠? 속담을 알고 있는 분들은 벌써 답을 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그냥 하나의 명제인 거고 따라서 이 문제는 수능에서 2점 또는 3점인 거예요. 네, 그냥 보자마자 이거 교과서에 내가 배운 거네. 그래서 그냥 사실적인 걸로 그냥 푸는 거잖아요. 이런 게 수능에서 2점짜리, 3점짜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이 속담 처음 봐 이런 거죠. 교과서에 없는 건데 수능에 나왔네. 교과서에 있는 것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죠? 교과서에 있는 것만으로 모든 수능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진실인데 교과서에 있는 것만 나온다는 거짓이에요. 왜냐면 2점짜리 3점짜리 하면 있는 거대로 그냥 사실적으로 풀면 되는데 그런 걸 이제 평가원에서는 내용 영역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 수능 문제를 만들 때 우리는 학생들에게 내용 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와 그리고 또 하나가 행동 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를 만든다라고 서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영역을 묻는다라는 건 사실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용 영역을 묻는 문제를 못 푼다? 그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때리시면 돼요. 그럼 그냥 맞으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제 수업을 듣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내용 영역들을 숙지한 후에 결국은 교과서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서 행동 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결국 이제 이게 태도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나 이거 처음 보는 속담이야. 그럼 내가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추론할까? 그래서 수능에서는 이런 문제를 흔히 말하는 추론 능력, 추론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4점짜리 문제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관건인 거죠. 그죠? 4점짜리 문제를 과연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풀어낼 건데 결국 이제 이때의 그 태도가 이런 거예요. 봄비야, 넌 뭐니? 정의를 묻는 거죠. 네, 정의를 묻는 거예요. 봄비야, 넌 뭐니? 라고 정의를 물으면 교과서에 봄에 내려요 이런 거예요. 봄에 내리는 비예요 라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묻겠죠. 잔비야, 부슬비야, 꽃비야, 여우비야, 가랑비야, 넌 뭐니? 라고 묻겠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어떤 것도 다 교과서의 정의로 나와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그런 걸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혹여라도 교과서에 없는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반드시 예를 들어 여우비는 단 이렇게 나와요. 여우비가 교과서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단 여우비는 마른 하늘에 내리는 비라고 정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로지 교과서나 문제 내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이 정의를 묻잖아요. 그럼 각각의 정의를 묻고 나서 당연히 뭐예요? 관계를 따지겠죠.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봄비야, 봄에 내리는 비는 잔비, 잠을 주는 비. 무슨 관계가 있지? 그래, 봄에는 나른하니까 잠을 잘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봄비야, 부슬부슬, 부슬부슬, 봄비는 부슬부슬 비야. 뭐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봄비는 꽃, 되게 잘 어울리는데요? 이런 거잖아요. 봄비가 여우비고, 봄비가 가랑비도 관계를 따지다 보면, 이게 다들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관계를 따져봤더니 이 다섯 가지 보기에서는 무엇과 답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지금 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뒤로 가겠죠. 가을비야, 넘머니. 그럼 똑같은 방식이에요. 가을에 내려요. 그래, 떡비야, 장대비야, 낙엽비야, 도둑비야, 이슬비를 또 정의를 묻고 관계를 따져보겠죠.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정의를 묻고 관계를 따져서 뭔가 이게 답이다라는 어떤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이 근거 찾기가 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문들 대부분은 이때 감정이 이끌려요. 이제 그냥 3번 같아. 이런 분들이 많단 얘기예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나는 3번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못하지만 사실 작년까지 현장에서 했을 때 3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 쪽으로는 감정에 의존해서 답을 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문제의 정답이 3번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반박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 문제는 사설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설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왜 이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올바른 태도 정의를 묻고 관계를 따졌는데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3번이 정답이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문제는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려면 거봐, 교과서에 없는 건데 이거 교과서에 없는 거잖아. 이런 거좀 배워야 돼. 교과서에 없는 거지만 이런 거좀 익혀두고 스킬적으로 배워야 되고 이런 걸 배워야지만 정답이 뭐임을 알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꾸 교과에나 교과서에 없는 거, 고1, 고2 때 내신에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공부와 수능을 위한 고3으로서의 공부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수능은 평가원에서는 절대 이런 문제를 내지 않아요. 절대 이렇게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문제는 이런 문제를 만약에 평가 문제가 낸다. 평가원이 만약에 이 문제를 내요. 어떻게 낼까요? 제가 만들어 왔죠. 네.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네, 이 단어 하나의 추가만으로 이 문제는 정말 좋은 평가원 문제가 되는 거고, 평가원 출제 원칙에 맞는 문제가 되는 거고, 저 농촌 사람들에게 없을 때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설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제 국어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왔지만 제가 또 갖고 있는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문제를 좀잘 만듭니다. 네, 좀 부끄러운데 그래도 제 이름을 좀 이렇게 알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또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사설이지만 그래도 평가원의 어떤 출제 원칙에 맞는 문제를 아이들에게 풀어 부분에 인해서 기출은 사실 너무 좋은 문제지만 익숙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익숙하지 않은 데서 해보고 싶다. 그러려면 이제 결국 컨텐츠고 어떻게 퀄리티 있는 문제를 만들어낼 건데 사실 그게 제가 갖고 있는 또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오죽하면 학생들이 저를 양가원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좀 부끄럽지만 제자들이 씌워준 이름이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끄럽지 않도록 더 노력하려고 자꾸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양가원이란 브랜드에 맞지, 그러니까 뭔가 맞게끔 제가 나태해지지 않고 계속 노력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되게 고마운 별명이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보면 농촌 사람들에게란 어구 하나만으로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묻겠죠. 농촌 사람들아, 넘머니. 그러면 이제 농촌에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봄비야, 넘머니. 봄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 그래서 울룰루 했는데 잔비야, 부슬비야, 꽃비야, 여비야, 가랑비야. 그러니까 당연히 관계를 따지게 되잖아요. 농촌 사람들에게 봄에 내리는 비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따지게 되겠죠. 그러면 농촌 사람들이 봄에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비가 와요. 비가 와요. 어떻게 하죠? 이때 정상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비 맞으면서도 씨를 뿌릴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은 좀 특이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주 내에 생각을 해본다면, 아, 봄에 비가 내리니까, 이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결국 잠을 줄수 있는 어떤 시간을 준다. 그래서, 아, 농촌 사람의 봄비는 잔비라는 유명한 좀 뭔가 근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언제나 이렇게 문제의 발문으로부터
근거를 찾아서 푸는 게 올바른 문제 풀인 거예요. 수능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완벽하게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실패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 방식으로 기출문제를 푼다라는 걸 저와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런 태도를 과연 여기서 내가 뭘 궁금해야 되고 뭘 물어야 되고 어떻게 관계를 따져야 되고 이런 습관들인 거죠. 이런 습관들을 가르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미 교과서에 없는 내용 중에 막 기발한 것들 이런 걸 가르치는 수업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수능 때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 그렇겠다. 그럼 가을 비도 마찬가지겠죠. 농촌 사람들과 가을에 내리는 비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가을에 비가 내리면 추워진다는 얘기고, 그래서 쌀을 수확하게 되죠. 수확한 쌀을 가지고 결국 뭐죠? 떡을 지어준다. 그래서 떡비라는 유명한 근거 있는 어떤 정답을 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속담을 저도 처음 봤고 처음 보는 거지만, 만약에 문제 속에 이 농촌 사람들의 단서가 명확하다면 1번이라는 답을 명확하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띄고 있는 문제가 수능 수학이라는 거예요. 이해 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앞서 뭐 이렇게 뭐 정강근이랑 사무책 얘기해도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이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아마 이제 이 농촌 사람들에게라는 이 단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수학 문제를 풀다가 개념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뭔가 위기가 오면, 혹시 이분의 농촌 사람들에게 같은 게 뭐가 있을까? 라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시면, 아, 그치. 그래서 그런 단서들을 찾다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드디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들이 길러지거든요. 사실 그게 제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결국 기출문제는 단지 내가 풀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안에 주어진 표현을 통해 내 풀의 근거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속에는 반드시 그런 필연적인 길에 대한 단서가 있어요. 이게 수능 수학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사설 문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설 문제를 풀다 보면 발상적인 걸 가져와야 되고 교과에 없는 걸 배우게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런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너무 부끄럽군요. 왜냐면 열심히 애들 공부했는데 결국은 수능 끝나고 나면 전화가 없어요.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대화법을 배우는 것이 결국 기출문제이고, 이 대화법을 훈련하면 시험장에서 낯선 문제가 나와도 결국은 풀 수 있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결론이고, 그래서 기출문제를 바르게 푸는 것이 개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이 겨울방학습은요, 결국 이러한 기출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이런 태도로 분석을 했을 때 가장 개념을 잘 다질 수 있고, 그러면서 평가원이라는 게 수능 문제를 어떻게 만드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겨울방학부터 저랑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학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또 마무리 짓고요. 이제 전체적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2021년 겨울방학 현장 시간표고요. 이게 코로나가 문제가 없다면 아마 이 날짜에 정상적으로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개강을 못하게 되면 아마 이 날짜에 비대면으로 일단 강의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공부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할 테니까요.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간표는 이 노란색으로 됐던 이 다섯 개의 수업이 다 같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사정이 있어서 이 수업 듣다가 뭐 사정이 있으면 이쪽으로 보강을 해도 되고 뭐 이쪽으로 보강이 해도 되고, 요 다섯 개는 그냥 보강을 자유자재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학원 하나 정해놓고 들으시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대치를 해서, 이게 이제 수투반으로 시작을 하는 반이고요. 마찬가지로 대치명인 분당대찬, 대치 미래탐구, 대치러스에서 사실 시작을 하는 반입니다. 그래서 요게 수투가 워낙에 이제 입시에 이제 수능이 이제 바뀌면서 수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해졌죠. 수투가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서 제가 수투를 먼저 진행을 하게 되고, 요게 수투가 끝나고 나면 요 반들은 이제 수원 수투 기출 코드와 양가음 코드를 동시에 저는 그 문풀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규반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정규반이 되는데, 요 분당 대참만 아마도 요 특강반하고 동시에 정규반으로 개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마 그 수요일에 따라서 아마 요 수요일 반으로 되든지 아니면 둘 다 되든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을 위해서 아마도 미적분이 이 사실 미적분을 선택했을 때 수투가 보완되거든요. 근데 사실 수투가 정말 중요한데 미적분을 배우면 수투가 자동으로 보완이 돼요. 그러니까 수투에서 가장 까다로운 문제를 푸는데 이 미적분 공부가 사실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미적분 선택자가 뭐 당연히 많겠죠. 당연히 많을 거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겨울방학 때 특강으로 8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요 미적분 특강은 진행이 되면 일부반은 정규반으로 이렇게 전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이렇게 수원에 대한 실전 개념 코드는 대치 리허설에서 먼저 목요일 날 진행을 하거든요. 진행을 하는데 요 수원이 끝나고 나면 요반은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선택 과목, 확통이나 기하 같은 선택 과목에 대한 반들이 아마 게릴라성으로 계속 특강으로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제가 계속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반들이 거의 다 사실은 마감은 됐어요. 네, 마감이 돼서 그래도 허수는 있을 수 있으니까 대기를 좀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반도 이미 마감이 돼서 사실 마감이 첫날 마감이 되는 바람에 제가 아마 수요가 너무 많다, 대기자가 너무 많다 싶으면 특강을 한 번 더 열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또 제가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워놓은 요일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좀 유동적으로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는 아마도 수원수투 그러니까 수투 정규와 미적을 아마 동시에 두 개를 듣는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미적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수원이랑 수투를 동시에 듣는 아마도 겨울방학 시키지 그럴 것 같고 아니면 미적을 선택하는 애들은 세 개를 듣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만 8주 동안만 세 개를 듣고 이제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정규반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1년 커리를 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이제 커리큘럼 일정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에 일단 수투랑 미적분 수원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기출 코드랑 양가운 코드가 동시에는 문풀 강좌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런데 아마 선택 과목에 대한 건 제가 특강시로 게릴라스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겨울방학 그러니까 1학기 기말고사 휴강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파이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아마도 중간고사 휴강 기간이 뭐 3주냐 4주냐에 따라서 그리고 아마도 코로나 일정 때문에 약간의 한두 주 정도는 변동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커리가 짜져 있으니까요. 네. 거기에 맞춰서 믿고 맡겨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올바른 태도와 습관으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기를 저랑 10개월 가량 공부해서 저거 수능 때 웃을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거고 학생들도 따라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